하면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람사랑 이선우라고 합니다. 지금 제 앞에 경험인 학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번에 세인트 앤드루스 의대 파운데이션을 마치고 지금 뭐 성공적으로 마쳤죠. 그리고 이번 2022년 9월에 의대 세인트 앤드루스 의대 1학년 입학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세인트 앤드루스 다니면서 의대 파운데이션 하면서 이렇게 좀 경험했던 거, 그리고 어떤 의대는 특별히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인터뷰 준비라든지 워크 익스피리언스, 네, 이런 것들을 포함할 거예요. 그다음에 세인트 앤드루스 다니면서 그죠 공부했던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 그리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 이걸 좀 들어볼게요. 효민 학생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파운데이션 입학을 해서 이번에 통과를 하고 이번 연도 9월부터 의대 공부를 시작하는 정효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 이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팁이나 조언 같은 것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시를 모두 마치고 영국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 케이스인데요. 전 한국에서 문과를 졸업했지만, 의대에 대한 꿈을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네, 영국에서 의대 공부를 하려고 다시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히스토리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스무 살때 이제 A레벨 year 1에서 NMSC라는 좀 과학 수학 중점 콜리지에서 바이오 캠 그다음에 S를 공부를 하다가요, 정말 감사하게도 그 세인 앤드루스 파운데이션 프로그램에 붙게 돼서 이제 1년 공부를 A레벨 하다가 이제 바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게 간단한 저의 히스토리고요. 한 가지 그리고 질문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여기서 문과를 했으면 이과, 그러니까 의대 준비를 전혀 하지 않는 과목을 이수를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좀 의사가 되고 싶었는지, 왜 의사를 하고 싶었는지, 왜이 부분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선 저는 되게 약간 우여곡절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이 막큰 수술도 하고 막 지금까지도 막 난치병도 앓고 있는 가족들이 있어서 막그어 의사의 말 한마디나 막 행동 하나가 얼마나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는 피부로 많이 느끼면서 중학교 때까지는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갑자기 제가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문과를 선택하게 됐어요. 그랬다가 문과 공부를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어려운 게 많았어요. 애매한 것도 많고 이래서 내가 적성에 수학이나 과학이 많이 맞구나 이런 걸좀 깨닫고,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던 그런 동기들하고 이렇게 융합이 되면서 의대를 진학을 해야겠다. 다른 지금 입시를 끝냈어도 그냥 다시 한번 해보는 게 후회 없다 이런 거 다시 영국에서 도전을 하겠어요. 그래서 네, 프로그램 소개로 넘어가면요, 일단은 9월 달에 파운데이션 프로그램이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는 6월부터 8월까지는 IELTS와 UKET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대충 이제 먼저 타임라인을 말씀드리면, 9월 그렇게 보는 기간이 주어지고요. 그다음에 9월부터 12월까지가 1학기입니다. 그다음에 9월 초부터 1월 중순까지 3주 정도 잠깐 윈터 브레이크 있다가 의대 파운데이션 2학기가 1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진행이 되고, 2학기 중간에 2월 16일쯤에 MMI 인터뷰를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3월 말에 결과 발표가 나고, 그 나머지 3월 말부터 5월 과목 공부나 그다음에 과제 요건 점수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그런 다음에 합격 발표는 6월 초나 5월 말에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9월 달에 그 다음에 9월 달에 먼저 차례차례 짚고 넘어가게 되면요, IELTS
같은 경우는 보통 학생들은 파운데이션을 시작하기 전에 의대 요건까지 맞추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파운데이션 자체는 5.5, 오버롤 5.5로 많이 낮고 부담이 없지만 이것만 맞추고 그 의대에 필요한 요건을 맞추지 못하면은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신경을 계속 써야 되니까 좀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파운데이션 들어가기 전에 7.0을 최대한 맞춰서 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의대 들어가기 전에 있으니까 또 너무 부담은 갖지 마시고 근데 개인적으로 추천드린 거는 전에 최대한 맞춰 가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UCAS라는 시험도 봐야 하는데요. 이거는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총점이 2,40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고 기억이 나요. 근데 이것도 IELTS와 마찬가지로 파운데이션 들어가기 전에 기회가 있고 그다음에 그못 맞출 경우에 들어가기 전에도 또 이제 한번더 기회가 있어서 있지만 보통 학생들은 그 전에 다 맞추고 들어가는 편이에요. 제가 UCAS을 준비하면서 이용했던 사이트는 6매드라는 사이트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이런 사이트에서는 유료 서비스고 결제를 하게 되면은 기출 문제라든지 문제 풀이 팁 같은 거를 알려주는 그런 사이트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용한 6매드뿐만 아니고 다른 사이트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혹시 이 사이트 외에도 알고 싶으시면 구글에 UCAT Question Bank라고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검색을 하시면은 많이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비교해서 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인 팁을 드리자면 저는 국제학생들이 되게 많이 어려 이게 섹션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데 국제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이 verbal reasoning이었나? 그 영어 paragraph를 읽고 그거에 관련된 정보를 추출해서 이제 객관식 문제를 빨리빨리 풀어야 되는 그 섹션이 있는데 그걸 되게 많이 어려워해요. 근데 일단은 세인 앤드루스 같은 경우는 총점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부분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그 나머지 파트에 좀더 시간 투자를 많이 해서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총점을 올리면은 좀더 수월하게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준비를 해서 좀더 편하게 점수를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소소한 저의 팁이고요. 네. 여기서 하나 그좀 조언을 다음에는 드리자면, 그 세렌츄리스 같은 경우는 그 UCAT 같은 경우는 인터내셔널 학생을 위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UCAT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들은 뭐 예를 들면 버벌 리즈닝이라든지 그 항목별로 5,000점 이상이 안 되면 또 초대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그 아까 2,400 이렇게 얘기했는데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2019년에 시험을 봤다 그러면 거기에 평균보다 높으면 돼요. 그래서 2020년에는 뭐 2,500이다 그러면 2,500보다 높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패스 정도 이렇게 하면 받아준다. 왜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인터뷰도 나중에 나오겠지만 어느 정도 인터뷰해 가지고 뭐 100명 중에 뭐 10명을 뽑아야 되니까 엄청 잘해도 10명 안에 들지 못하면 떨어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를 들면 40명 뽑았다 그러면 40명 중에서 어느 정도 선에 그죠? 평균 이상으로 인터뷰를 한다라고 하면 대부분 보장을 해주는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도 되거든요. 근데 이 계획을 가지고 버벌 리즈닝은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이것은 뭐 랭귀지를 써야 되고 네이티브들이 되게 유리한 과정이거든요. 하지만 뭐 퀀테티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수학적인 거뭐 이런 것들은 좀 한국 학생들 되게 좀 유리한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전략을 세울 수는 있는데, 만약에 A레벨을 하면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우면 절대로 안 돼요. 다 항목별로 보는 학교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데도. 하지만 파운데이션이기 때문에 이게 적용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네, 다음 볼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6월부터 8월까지 그렇게 IELTS와 UCAS을 볼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고, 그런 다음에 9월 초에서 중순쯤에 의대 파운데이션 1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학기에 공부하는 과목은 총 3과목인데요. 먼저 그 파운데이션을 주관하는 그 디파트먼트에서 제공해주는 IE 모듈이 있어요. 여기서는 메디컬 에틱스라든지 환자 상담 뭐 이런 NHS 이슈 같은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 매주 두 명의 교수님께 두번 강의를 듣고요. 과제로는 이런 리플렛 같은 걸 만들어서 그룹으로 발표하는 과제도 있고
그리고 에세이를 작성해야 되는 과제도 있고, 그다음에 환자 상담, 그러니까 배우분이 이렇게 오셔서 환자 상담 시뮬레이션 평가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뷰 형식으로 좀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의료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시나리오를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논리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당을 해야 되는 그런 메디컬 에틱스 과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두 과목은 학부생들과 함께 듣는 과정인데요. 먼저 CH1451 같은 경우는 무기화학을 공부해요. 근데 여기서도 매주 네 개의 강의를 듣게 되고 격주였나? 한총세번 정도의 실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매주 튜토리얼이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튜토리얼 같은 경우는 평가되진 않고 그냥 그 강의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도와주기 위한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편하게 문제 풀고 그거 제출하고 그다음에 튜토리얼 세션에 갔을 때그 거기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의 그 강사분들에게 이제 질문도 할수 있는 그런 세션이 있고 그다음에 과제 같은 경우는 그 세번 하는 실험 기반에서 랩 리포트 작성과 그다음에 중간 체크용으로 클래스 테스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학기 말 테스트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과제로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은 그거를 제 나름대로 답을 작성을 해서 PDF로 제출하는 그런 과제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BL 101 같은 경우는 이건 일반적인 생물 내용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것도 일반 학부생들과 함께 듣게 됩니다. 이것도 CH141하고 비슷하게 네 번에서 다섯 번 정도 강의를 일주일에 듣게 되고 과제로는 에세이 작성하고 그다음에 랩 리포트 이것도 실험이 있어요. 그래서 실험에 기반해서 랩 리포트 한번 작성을 하고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계산 문제처럼 problem solving question이라고 해서 그런 과제가 하나 더 있고 마지막에 클래스 테스트처럼 멀티플 초이스로 그런 테스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잘 따라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CH141 같은 경우는 그 파운데이션 프로그램 자체에서 더 도움 주시려고 서포트 세션도 있고 BL101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파란색 글씨로 아이 서포트 세션이라 써 있는데 파운데이션 프로그램 자체에서 파운데이션 학생들만 좀더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좀 그런 그룹으로 도와주는 그런 세션도 있으니까 네,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 과목을 공부하게 되고요. 12월 초에 1학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1월 중순에 2학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서도 거의 진행 방식은 또 1학기와 비슷해요. 그래서 총세 과목을 공부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두 과목이 IE 모듈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IE 121 여기 왼쪽에 있는 그표 왼쪽에 있는 그 과목 같은 경우는 아까 IE 111 같이 메디컬 에틱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최근 의료 이슈 같은 것들 공부하는 그런 과목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2학기에는 인터뷰가 있기 때문에 인터뷰 전까지는 이 과목에서 인터뷰 준비를 따로 도와주세요. 그 강의를 하기보다는 그 강의 시간에 인터뷰 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터뷰 직한중 전쯤에 한 1월 중순에서 말쯤에 목 인터뷰라고 해서 진짜 실전 인터뷰처럼 시뮬레이션으로 인터뷰를 해주고 실전처럼 평가도 해주시는 그런 세션도 있어서 인터뷰 준비를 많이 도와주게 되고요. 이 과목에서는 인터뷰 이후에는 이제 평소대로 그 아까처럼 그런 강의가 진행되고 뭐 녹화 발표라든지 에세이 작성 그다음에 학기 말에 메디컬 에틱스 이렇게 논술 시험 같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이 125이 125이 같은 경우는요. 인체 생리학에 대해서 가볍게 배우는 과목이에요. 이것도 파운데이션 프로그램 자체에서 제공을 하게 되고 과제로는 에세이 작성 그리고 학기 말 시험 그다음에 녹화 발표가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CH1651 같은 경우는 아까 화학 과목이랑 거의 진행 방식은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배우는 내용만 유기화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진행 방식은 똑같이 실험하고 일주일에 네번 강의 듣고 그리고 과제로는 랩리포트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문제풀이 과제 제출 그다음에 튜토리얼도 있고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학기말 시험하고 중간 체크 클래스 테스트 이렇게 있습니다. 이 C지원식 모음 같은 경우는 파운데이션 프로그램에서 지원 세션, 그 서포트 세션 여기서도 지원 제공을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과목을 공부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인터뷰 같은 경우는 3월 말에 합격을 했는지 불합격을 했는지 이제 결과 발표가 나오고, 이런 공부하는 과목들 같은 경우도 점수 요건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 IE라고 붙어 있는 과목 같은 경우는 11점, 20점 만점에 11점 이상을 채우면 되고, 그 다음에 CH나 BL로 붙어 있는 과목들은 12점 이상을 맞추게 되면은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각각 과목들의 요건을 맞추게 되면 파운데이션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MMI에 대해서 좀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MMI는 2월 16일에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게 매년 바뀐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보통 이 언저리에 이제 진행이 되고요. 형식 같은 경우는 스테이션이 네 가지 스테이션이 있어요. 근데 원래 전통적으로는 6개가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공부했던 그 시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었고, 스테이션도 4개로 줄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스테이션당 6분 동안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각 스테이션 사이에는 2분의 이제 브레이크 타임이 있게 됩니다. 스테이션의 예시로는 핫 토픽이라고 해서 NHS 최근 이슈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는 핫 토픽 스테이션이 있고, 모티베이션 같은 경우는 워크 익스피리언스나 의사의 자질과 관련된 그런 경험에 기반해서 내가 뭘 배웠고 그거로 이제 어떤 동기가 생겼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모티베이션 스테이션도 있고, 롤플레이 스테이션도 있어요. 이거는 배우분들이 이제 등장을 하셔서 되게 의료 윤리적으로 되게 난처한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전문적으로 이제 프로페셔널하게 그 인터뷰이가 대처를 잘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그런 스테이션이고, 마지막 예시로 디시전 메이킹 같은 경우는요, 이것도 메디컬 에틱스 시나리오를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논리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그거를 정당화하는 그런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더 많이 있는데 제가 예시로는 이렇게 가져왔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준비 파운데이션 프로그램 자체에서는 준비는 목 인터뷰를 해줍니다. 근데 이게 되게 많이 도움이 저는 많이 됐어요. 하기 전까지는 되게 어렵고 되게 무서웠는데, 하고 나서 이제 평가도 직접 받아보고 피드백도 되게 자세하게 해주셔서 좀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감을 잡을 수 있게 되는 좋은 좀 기, 좋은 도 이제 서포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이 기회 이거를 열심히 준비하셔서 이때도 많이 도움이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준비 팁을 드리자면,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임기응변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시나리오나 문제들을 접해보고 그거에 관련된 필기를 이제 하면서 내 생각을 좀 정리를 해보자, 이런 방식으로 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가져온 사진들 보시면요, 이 타이핑 한 거는 직업적으로 의사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어려우고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노력해야 될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답안을 작성한 예시고요. 이거 외에도 메디컬 에틱스에 관련된 뭐 안락사라든지 이런 개념도 정리를 해보고, 아니면은 뭐 NHS에서 그런 전략이라든지 이런 타겟 같은 거에 대해서 이슈에 관련해서 정리를 해보고, 그거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의견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서 준비를 했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하면서 하루 전까지 저는 준비를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인터뷰 당일에 제가 하루 전에 준비했던 주제가 질문으로 나왔어서 되게 운이 좋았지만, 아, 이렇게 하는 것도 나름대로 좋은 방법이구나, 이걸 느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직접 써보고 많이 문제를 접해 보이는 그런 것을 이제 추천드립니다. 준비 방식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던 사이트라든지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메딕포털이라는 사이트에서는 NHS 핫토픽이라든지 아니면 메디컬 에틱스 주제에 대해서 정말 잘 정리가 돼 있고, 그거와 관련된 문제도 이렇게 있고,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팁도 이렇게 올려가 있어서 이런 사이트에서 이 사이트가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도 저는 되게 많이 봤는데, 여기 보시면 올리 버튼이라든지 알리 압달 두분다 이제 의대를 졸업하시고 의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의대생들이 인터뷰에서 많이 받는 질문에 대해서 조언을 많이 주시는 그런 사이트 유튜브 채널이어서 여기 한번 방문하셔서 이렇게 보는 것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두 소스에서 많이 도움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워크 익스피리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에서 공부를 시작하게 된 시기가 코로나 팬데믹하고 딱 맞물려가지고 되게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공부하기 기회를 잡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리고 영국 공부를 결심하기 전에는 문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전혀 의대와 관련된 그런 경험이 없어서 되게 막 찾던 와중에 그 컬리지에서 추천을 해주셔서 알게 된 메딕 멘토라는 단체에서 하는 버추얼 워크 익스피리언스 프로그램을 알게 됐었어요. 근데 이거는 버추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지만 되게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돼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분야의 의사분들을 섀도잉 할수 있고, 거기서 어떤 것을 얻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정리를 해주시고, 토크쇼 형식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료인 것도 굉장히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저는 하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를 많이 깨달았었어요. 인터뷰 준비를 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것들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자면,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하면서 그 경험에서 의사들에게 필요한 자질이라든지 퀄리티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서 워크 익스피리언스에 임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배운 점들을 내 안에서 어떻게 발전을 시킬 건지, 그거를 이제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로 연결을 시켜서 그런 퀄리티들을 내 안에서 발전시키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고 나름대로 어떤 방식으로 이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로그북 형식으로 기록을 하시는 걸 굉장히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해놨었는데 MMI 인터뷰 준비를 할때 정말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모티베이션 스테이션에서 준비를 할때좀 자신감 있게 대답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험에서 끝나지 않고 경험을 하고 거기서 뭘 배웠고 그 배운 점을 내 안에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네, 거기까지가 제가 MMI에 관해서 드릴 수 있는 팁인 것 같고요. 아, 네. 백으로 한 아, 번만 더 그리고 가주실 수 있어요? 네. 네. 백으로 한번그다 이전 페이지로 아, 네. 한번 가실 수 있어요? 네. 아, 그래 여기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이야기를 굉장히 좀잘 해준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학생들이 그 의대를 준비한다라고 하면 뭐 물론 어렸을 때 GCS를 하고 A레벨을 하고 왜 하면서 인터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자기소개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왜 이거 하려고 하면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이런 개념이 확실히 서는데, 한국에서 파운데이션 준비하는 사람들은 워크 익스피리언스가 왜 중요해? 왜 이런 것들을 좀 연관시키게 되기 쉽지가 않거든요. 혹시 뭐지?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하지 않고, 예를 들면 내가 뭐 형식적으로 한다든지, 왜 이렇게 하고도 인터뷰를 하고, 왜 이럴 수 있는 상황도 있나요? 워크 형식적으로 익스피리언스가 왜 한다는 게 무슨 뜻? 중요한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아, 일단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 현실이 어떤지를. 그러니까 그분들이 의사분들이 일하시는 걸 직접 보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런 어떤 퀄리티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할수 있는 좀 그런 기반이 되는 것 같아요.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하면서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막 나열식으로 그냥 이런 경험을 했다, 나는 이런 좋은 경험을 했다 이렇게 끝나면은 되게 교수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거기서 그 연극, 특히나 연극 의대에서 집중하는 부분은 얼마나 많이 했고 얼마나 어렵게 어려운 기회를 얻어서 이런 좋은 경험을 했는지 이런 것보다는 정말 의료와 관련되지 않아도 거기서 저 자신이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를 되게 집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인터뷰 준비하면서 워크 스펜스가 없었음에도 그냥 뭐 일반적인 봉사 활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파트타임 잡 하다못해 그런 거여도 거기서 이제 의료적인 태도, 그러니까 의료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태도를 연결시켜서 그거를 이제 그런 커넥션을 이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워크 스펜스가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만약에 구할 수 없으시다면 그동안 해오셨던 그런 경험 중에서 의료적인 그런 태도라든지 이런 걸 연결 짓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무엇보다 최고는 워크익스피리언스 하는 게 중요하긴 하죠. 네. 실제 거기서 해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버추얼로 하고, 그다음에 재학생을 위해서 이번 8월에 사실 그걸 어레인지해서 하는데, 굉장히 좀 여기서 상담하기 되게 힘든 게, 워크스펀스가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왜 이런 식으로 질문이 되게 많고, 그다음에 워크스펀스를 실제로 뭐 이것만 하면 될까요? 일주만 하면 될까요? 2주만 하면 될까요? 뭐 아니면 많을수록 좋나? 왜 이런 질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내용을 보셨던 분들은 조금 이해를 하셨을까요? 이 워크 익스피리언스는 양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뭐 그죠 느꼈는지, 어떻게 이걸 리플렉트 할수 있는지, 어떤 자질이라든지 뭐 태도라든지 의사의 본질이 어떤 건지, 왜 이런 것들을 깊이 보기 위해서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하는 거거든요. 그에 따라서 인터뷰가 거의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제대로 답변하기가 그게 쉽지 않는, 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워크익스피리언스가 사실 지금 파운데이션 한 학생들은 자기소개서 영향이 그렇게 어쩌면 많지는 않을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터뷰로 모든 것을 좀다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A레벨을 하는 학생들은 자기소개서만 가지고도 인터뷰 초대도 없이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자기소개서는 거의 워크익스피리언스, 실제 내가 경험한 걸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인터뷰에서도 나의 독특한 인터뷰 답변이 좀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워크익스피리언스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꼭 그죠 나의 생각을 좀 표현해 주고, 나의 느낀 점을 좀 얘기를 해 주고, 왜 이런 게 목표가 돼야 되는 게 워크익스피리언스거든요. 그래서 현명쌤 혹시 그뭐 NMSC 그냥 A레벨 1년 했잖아요. 거기에서 워크익스피리언스를 할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었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코로나 때문에 기회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 학교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 단체를 알려주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도 지원을 이때 시기가 지원 시기였어가지고 그때 이제 해라 기회를 이제 주시고 막 사이트도 알려주시고 막 이래서 저는 A레벨 할때이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실물로 가서 한 거는 저도 못 해봤어요, 사실. 그렇죠. 한국에서도 코로나 때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에서 뭐 한국에서 병원에서 이렇게 받아주고 뭐 이런 경우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현명쌤 가족 중에 뭐 의사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뭐 그럴 여유도 좀 없었던 것 같고요. 왜 이러거든요. 그래서 요즘 팬데믹이기 없었어요. 네. 때문에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좀다 인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그저 직접 못했다, 코로나 때문에 핸드폰 때문에 못했다, 그래서 안 해도 된다, 왜 이게 아니라 내가 할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제가 상담하시는 분들은 얘기했지만 뭐 워크스펜서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뭐 온라인으로 뭐 어떤 물건을 판다든지 해서 펀드레이징을 해가지고 기부금 가지고 누군가를 도와준다든지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좀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좀 차별을 좀 만드는 답변이 좀 나오게 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워크숍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가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하지만 거기 통해서 어떤 걸 내가 배웠는지, 그리고 이제 인터뷰 질문에 어떤 걸 녹여서 얘기를 하고 답변을 해야 될지, 왜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까요? 뭐 인터뷰만 얘기하자면 끝이 없으니까
일단 좀 넘어갈게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제 세인트 앤드루스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사실 저도 파운데이션 이제 1년 공부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의대 합격에 좀 집중을 하느라고 다른 저와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만큼 막 의대 생, 아, 파, 그 세인트 앤드루스 생활을 막 즐기진 못했어요. 근데 그래도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인트 앤드루스 학교가 되게 전통도 깊고, 그다음에 학생들에 대해서 좀 지원도 많이 있는 편이어서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피어워크라는 4월 말에 진행되는 행사도 있고, 그다음에 막볼 같은 행사도 많이 열리고, 그런데 가끔씩 공부하다가 지치면은 이런데 참여하면은 좀 동기부여도 되고, 그리고 학교에 대해서 약간 자부심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것들도 이렇게 좀 생기고, 그래서 되게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세인트 앤드루스에서 의대 간 거를 되게 너무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고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날씨 같은 경우는 바람이 진짜 많이 불어요. 근데 또 좋은 날은 진짜 좋아요, 날씨가. 그래서 제가 지금 찍은 사진인데 좋은 날 되게 찍은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쨍쨍할 수도 있는데 사실 대부분은 비가 좀 많이 오긴 합니다. 네. 보니까 여기 그 오른쪽에는 뭐 정장을 입고 뭔가 사진 찍은 장면인데 어떤 장면이에요? 아, 이게 볼이라고 해서 약간 뭐라 해야 되지? 파티 같은? 파티 같은 거. 그런. 네네. 근데 되게 많아요. 막 이거 제가 간건 이거 하나인데 다른 친구들은 되게 많이 가더라고요. 막 그래서 엄청 다양하게 많고 막 컨셉도 있고 막 이러고. 네, 되게 재밌는 이벤트가 많아요. 확실히 대학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비록 많이는 못 즐겼지만 앞으로 파운데이션 하시는 분들은 좀 즐기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벤트도 많이 가시고. 네. 파운데이션은 사실은 여기 세네지로 파운데이션은 어느 정도 패스만 하면 입학을 한다지만 사실은 이게 외국 학생들한테 많은 기회를 주고 있지 않고 여기서 떨어지면 또 파운데이션 다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마음 편하진 않을 것 같긴 하는데 아직 이제 대학을 들어가면 사실은 이런 기회를 좀더 많이 느낄 수 있고 그다음 세네지로스가 뭐 여러 가지 스포츠라든지 소사이티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미팅, 파티 뭐 이런 것들이 많고 해서 학생들 만족도는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뭐 혹시 사이렌즈를 생각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대학교 생활을 좀 뭐랄까 알차게 그다음에 대학 학생들하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곳이 세인트 앤드루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혹시 그 지금까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조금 Q&A 조금만 받고 하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네. 그래요. 지금 혹시 질문 계신 분들은 좀 질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제가 좀 궁금한 거 있으면 몇 개,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몇개좀더 물어볼게요. 그래요. 사실은 그 뭐죠? 일단은 그 사이언스 공부인데 되게 이제 사실 효민 학생이 그 다른 사이언스를 한국에서 공부하고 이과를 공부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슈가 되진 않을 것 같은데 문과를 공부했던 학생이 사이언스를 공부하기에 어떠셨어요? 뭐 사실 A레벨을 사실 했어요. 바로 문과 학생들은 바로 세네지우스 파운데이션을 받아주지 않고 자격이 안 되니까 A레벨을 1년 한 건데 네. 사이언스 공부하기에 어렵진 않으셨어요? 저는 오히려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선은 과학이니까 그게 개념을 이해를 하면요, 이게 조금 그래도 다른 언어적인 그런 과목 있잖아요. 막뭐 사이콜로지라든지, 아 사이콜로지가 아니고 뭐 다른 그런 A레벨 과목 중에 약간 문과적인 과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그 개념을 알고 있어도 그걸 얼마나 잘 영어로 표현하냐 이런 것들이 좀 관건이 돼서 어려웠을 텐데, 과학 같은 경우는 좀저 같은 경우는 애초에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영어로 처음 배우다 보니까 이게 그 가끔씩 한국 주변에 이과 나온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 배운 개념 그리고 한국 용어하고 이거를 자꾸 이으려고 하니까 괴리가 생겨서 더 오히려 어려워했는데, 저는 애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영어를 처음 배우니까 좀더 오히려 흡수가 더잘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케미스트리 같은 경우는 계산이 많잖아요. 그리고 뭔가 실험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오히려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았고요. 바이오가 살짝 어렵긴 했던 것 같아요. 바이오는 외울 것도 많고 그런 용어 같은 것도 어렵고 하니까, 근데 그렇게 막 못할 정도로 어렵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사실은 이제 이현 학생이 뭐 문과라고 해서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질문을 던진 건데, 사실 경험상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문과 아니면 외고 아니면 학생들이 오히려 사이언스를 극복을 하는데, 이과를 다녔던 학생들이 영어라든지 인터뷰라든지 왜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의대를 못 가는 부분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과라든지 어느 쪽으로 가서 영어를 좀 잘하는 학생들이 의대를 가는 게좀더 쉽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사이언스는 충분히 극복을 할수 있고, 그리고 영국에서는 우리나라랑은 좀 다르거든요. 근데 수능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나보다 더 잘한 사람이 있으면 못 들어가지만, 영국은 사이언스라든지 아카데믹인 것은 어느 정도 그 요구하는 점수, 그러니까 A레벨이면 A스타 AA 이 정도 이상이면 되고, 뭐 여기 세인트 줄스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11점, 12점이니까 55점, 60점 이상이면 또 패스를 하게 되는, 그 한계점만 넘으면 패스를 하게 되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의대를 준비할 때 제가 인터뷰를 굉장히 좀 강조하고 영어를 강조하고 하는 이유도 하고요. 그래서 충분히 문과 학생도 충분히 도전을 할수 있다. 근데 영어가 안 되고 영어가 좀 너무 낮으면 영어 될 때까지는 좀 준비하고 천천히 미뤄야 한다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만약에 좀 많이 도움이 되셨어요? 거기 왔던 학생들이 보통은 파운데이션 특성상 그 A레벨을 하고 중간에 오고 이런 학생들보다 그 나라에서 직접 오는 학생들이잖아요. 그 학생들인데 네. 그 학생들이 겪는 그런 어려움은 없었어요? 나 말고 그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파운데이션 프로그램 자체가 국제 학생들을 모아두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서로서로 이렇게 돕고 약간 다 다양하니까 오히려 더 도움이 많이 되고 좀더 이렇게 똘똘 뭉친다고 해야 되나? 뭔가 그런 느낌? 좀더 공감이 많이 되니까 막 정말 애초에 국제학생 혼자 가서 학부를 시작하고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어려움이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딱히 제 주변에서는 막 어려움이 진짜 눈에 띄게 있거나 이런 학생들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사실은 공부를 하면 한국에서는 굉장히 경쟁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 경쟁하고 이러는데, 여기는 서로 도와주고 막 이런 분위기인가 보네요. 네,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과거 약간 상대평가가 많았잖아요. 상대평가 위주였는데, 그래서 서로 막더잘 받아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었다면, 영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절대 평가 요소가 많이 있고, 그리고 일정 점수 요건 맞추면 된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상대 친구가 잘한다 해서 내가 못해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서로 모르는 거는 많이 물어보고 좀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파운데이션에서는요. 그래요. 그 인터뷰 준비하고 왜 이런 것들이 이제 학교에서 사실 이룰 정도 좀 해주고 하면 사실은 그렇게 충분한 건 아닐 것 같긴 한데, 물론 세렌주리스의 형식에 맞춰주고 과거에 했던 걸 알려주고 하니까 압도적으로 좀 유리할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 준비했던 거, 그다음에 AS 때부터 했던 거, 왜 이런 것들을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은 시간을 좀 학교에서 해주는 거 이상으로 스스로 많은 시간을 할애한 거죠. 아, 저요? 나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했었어요. 왜냐면 애초에 A레벨 1년 하려고 시작했을 때는 파운데이션에 들어갈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기 때문에, 네, A레벨이 좀더 어렵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 일단 열심히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준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인터뷰 준비를 좀 오랫동안 하게 된것 같아요. A레벨 1년부터.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혹시 그 학교 다니면서 먹고 자고 뭐 숙박 뭐 이런 건 어떠셨어요? 뭐 음식도 안 맞고 왜 했을 텐데 음식 같은 거는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케이터드였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식사를 주셔가지고 먹어서 그렇게 막 음식을 막 그렇게 안 먹고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다 거기 학생들이 다 먹을 수 있는 음식 이렇게 선별해서 주시니까 그 음식은 생각보다 괜찮았고 기숙사도 되게 좋았어요. 거기가 저는 DRA에서 지냈는데 되게 타운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 좀 되게 좋았어요. 저는 네. 그래서 딱히 막 기숙사가 안 맞고 막 어렵고 막 음식이 안 맞고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아, 이건 복 받으셨네요. 다들 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서 배달해서 먹고, 나가서 먹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아, 네. 아, 네. 제가 음식을 많이 안 가리는 걸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음식 괜찮았어요, 전반적으로. 네. 세븐틴 파운데이션은 사실 식사가 포함이 되는 걸 보통 선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한 거고요. 그다음에 혹시 뭐랄까 이외에 뭔가 활동 뭐 이런 것들은 많이 못 해봤다고 했잖아요. 뭐 액티비티라든지 스포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그죠 준비하는 거니까. 예. 그러면 영국 학생들을 만날 기회는 아까 그 의대 파운데이션에서 IE라고 얘기했죠. IE에서는 인터내셔널 센터, 파운데이션 센터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디파트먼트에서 페컬티에서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영국 학생들하고 같이 수업을 좀 들었잖아요. 네. 영국 학생들하고 듣는 수업은 힘들거나 뭐 이런 건 없었어요? 사실 막 진짜 직접적인 인터랙션이 있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왜냐면 일단은 제가 공부할 때까지도 팬데믹이어서 온라인 위주로 진행이 됐었고, 네. 근데 뭐 딱히 학부생들하고 영국 그 학부생들하고 같이 듣는다고 해서 난이도가 막 진짜 막그 파운데이션 모듈처럼 막 모듈보다 어렵고 확실히 막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다 비슷비슷했고, 네, 괜찮았어요. 막 크게 어려움이 뭐 강의 내용이 어렵거나 이해를 못하겠거나 뭐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생각을 듣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대학교 1학년은 사실 세멘지드 대학교 1학년은 어떻게 보면 A레벨 과정의 2년 차 과정 여기하고 같은 레벨의 외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언스 A레벨을 했다라고 하면 세멘지스 입학을 하면 보통 2학년으로 입학을 하거든요. 그래서 1학년하고 같이 수업을 한다는 게 수업 과정이 되게 어렵거나 요 범위를 좀 초과해가지고 어려운 내용을 하거나 왜 이러진 않거든요. 그리고 일부 이렇게 사이언스 강의는 같이 듣도록 하고 하는 게 이제 세렌지스고요. 그래서 그런 혜택이고 사실은 세렌지스의 이 과정을 만드는 것은 뭐 굉장히 좀 어렵게 문제를 내고 해가지고 정말 좋은 학생을 선발해가지고 의대 1학년 올리겠다 이런 개념보다는 어느 정도 이 한계선만 넘으면 좀다 받아주겠다 왜 이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대학교 0학년 그런 개념으로 시작한 게이 세렌지스 의대 파운데이션이거든요. 하지만 사실은 이게 쉽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워낙 애초부터 좋은 학생들을 뽑고 하기 때문에 입학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힘들고 왜 이런 부분이 좀 있긴 있겠죠. 그래서 물론 입학 관련된 과정은 제가 또 자세히 얘기를 해드릴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래요. 일단은 뭐그 대부분 많은 부분을 포함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듣고 계시고 이걸 관심 있는 분들은 세렌지스에서 어떻게 하면 의대를 패스해 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많을 텐데 마지막으로 혹시 조언을 주고 싶은 한국 학생들에게 좀 조언을 주고 싶은 게 있으세요? 우선은 공부는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프로그램 자체가 열심히 하면은 충분히 할수 있게끔 다 이렇게 고안이 된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공부하면서. 그리고 파운데이션 그 디렉터 분도 굉장히 많이 도와주시려고 해서 퍼스널
튜토리얼인가? 그런 매번 주기적으로 체크해 주시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최대한 도움 주시려고 많이 하니까 만약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런 분들께 도움을 요청을 하면은 충분히 다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열심히 하시면요. 다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너무 어렵지 않고 다 많이 도와주시니까. 네. 표민 학생이 얘기했던 게 약간은 뭐죠? 다 도와주신다. 왜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 제 학생들이 파운데이션을 공부하고 준비 과정을 하고 대학을 다니면서 질문이 굉장히 좀 많대요. 학교에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지,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있는지, 왜 이런 걸 물어보는 게 굉장히 좀 많고, 실제로 뭔가 얘기를 하면 그걸 어떤 방법으로라도 도와주려고 하는 부분이 되게 많대요. 나는 더 이상 도움 필요 없는데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왜 이런 과정이 되게 많다고 맞아요. 네. 했죠. 그래서 뭐 대학이니까 자기가 패스 안 하면 자기 스스로 열심히 해야 된다. 뭐 그런 건 맞죠. 공부에 대한 그러니까 개인적인 예를 들면 뭐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데 그걸 깨워주고 뭐 이런 종류의 그런 서포트는 절대 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궁금한 거 물어본다든지 도움이 필요한다든지 그거 필요하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걸 도와준다든지 이런 것은 항상 학교에서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통계가 있거든요. NSS, National Student Satisfaction이라는 그런 통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렌주스 항상 1위를 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파운데이션 간다. 그리고 내가 질문을 많이 하고 왜 한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요. 경영 씨, 오늘 감사합니다. 준비, 그죠? 좀 쉬어야 되는데, 제가 부탁해가지고 잘 준비하느라고 또 아니요. 바쁘게 쉬셨을 텐데. 네. 그래요. 아니에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네. 그래요. 그 다음에 제 현민 학생이 또, 다음에. 제 학생도 세렌주스 가고, 의대 파운데이션 가는 학생들도 도와주고, 네, 이렇게 할 거니까요.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제 비자 신청을 하셨고요. 그다음 비자 나오고 또 가면 또 그죠? 즐거운 대학교 생활 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